사실 대형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영웅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이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사고 여객기 승무원들의 활약상 정은섭, 윤혜용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매캐한 연기와 비명이 뒤섞여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순간 이윤혜 승무원은 죽음의 공포 대신 승객들을 떠올렸습니다. 화재를 빨리 꺼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거기서 이거 너무 위험해서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사실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불타는 비행기 안에서 비상 탈출구를 열어 젖히고 12살 어린이를 업고 500m를 달렸습니다. 착륙 당시의 충격으로 꼬리뼈가 부러졌지만 고통을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아마 랜딩하면서 그때 다쳤던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서 애써 당당해야 했던 승무원과 승객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손님의 아기가 또 이렇게 잘 탈출을 한 상황을 보고 막 거기서 손님하고 같이 울고 그랬습니다. 침대 위에 있는 이 남성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도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대피를 도왔습니다. And then we felt like we were going up again. So that's why I say I felt like we were going to maybe the guys able to pull one of those right, almost missed landing and go back up.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한 승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침착하게 차례를 지켜 승무원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승무원들의 그 지시에 그래도 침착하게 다들 잘 따라주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이 큰 사고를 줄이지 않았는가. 죽음을 망각한 헌신적인 노력이 더 큰 대형 참사를 막아냈습니다. TV조선 정은섭입니다.